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러시아 공군기인 수호이-34가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파일럿은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이때 파일럿을 생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재판을 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 파일럿에게 민가를 폭격한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쓰러진 백호를 치료하기 위해 호송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관리하려던 동물원 직원 두 명을 납치해 사살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세베르도네츠크로 가는 주 지역을 함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루비진해 등으로 계속 진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 다연장포를 발사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지가 타격받았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러시아군들이 아조우스탈 공장 내로 투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조우스탈 공장 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발생 중입니다. 리비우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비우의 미사일 공습을 전개하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BTR-4 장갑차입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통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0mm 주포를 통하여 맹렬히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함의 침몰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40에서 45m 깊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바스토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함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곳을 수중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설탕 가격이 77% 상승했습니다. 또한 채소의 가격도 30에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제품들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충분한 공수용 무기가 확보되면 바로 영토 수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라스포티차 기간이고 공수용 무기가 별로 없어서 우크라이나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의 독일 탄약 납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스위스의 중립성과 관련 법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인도적 지원과 헬멧, 방탄조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불가리아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AS-90 자주포 20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